자, 김돈. 재점검입니다. 자, 이 다섯 문제 중에선 틀린 게 있다고 했는데요. 어느 건 거든 어느 게 틀렸던가요? 쭉 읽어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네. 소리 내서. They sell hot dogs in the park. Jennifer had breakfast at 8 o'clock. Mike plays soccer with his friends. The man watches movies and the teacher at the other. My sister washes the dishes after dinner. washes the dishes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Dishes. 그래서 어느 게 틀렸어요? 다섯 개 중에서? The 오늘까지 다 알아가지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말도 있었고 이 중에 어느 게 틀렸는지 아직도 몰라요? 아나는 봤는데 오호, 너 다시 보고 필기했어 안 했어? 어? 다시 보고 필기했어 안 했어? 필기는 안 했어. 내가 하라 했잖아.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걸? 그 다음에 하다시에 더즈 들어가서 S가 아니고 ES 들어가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쓰랑 소리가 쓰 쥐랑 쥐로 끝나는 소리로 끝나는 경우하고 그 다음 뭐? 마지막 스펠링이 O로 끝나는 거예요. O인 경우에 ES를 쓴다. 네. 그래서 이거 읽어봐. 와치 취 소리로 끝나니까 ES 붙였고요. 이거 읽어보세요. 쉬어. 뭐라고? 와치요. 쉬 소리로 끝나니까 ES 붙였고. 네. 그 다음에 try처럼 이렇게 생긴 애들 네. Y로 끝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Try, stay. 네. Try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속에 does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IES. Tried, I. 네, 이 경우에는 그냥 stayed. 그냥 S만 붙이는데 어떤 경우에 Y로 끝났어도 그냥 S만 붙입니까? 하다 씨도 쓰는데 stay 머무르다. 야, 김도, 너 어디 다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 어? 너 다시 돌아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너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여기에 어떨 때 S고, 어떨 때 ES고, 어? 너 이거 다시 해 갖고 와. 다시 빼기다. 18로 다시 돌아갈 거야.
여기서 여기서 지금 18 다시 해. 저쪽에 빈자리에 앉아가지고 다시 유튜브 보고.